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살았을지라도 1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한 말씀이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질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1년에 세 번 우리는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세 번 지금 우리가 절기를 하듯이 구약에도 이걸 법제화해서 1년에 세 번은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물을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불어라 겨울 바람아, 그 바람이 그렇게 매섭다 할지라도 감사치 못한 마음보다는 매섭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감사치 못하면 정말 찬바람 부는 겨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유롭고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꼭 세 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세 번 이상 하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한 이야기에서 소개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구 땅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다가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가 마귀의 씨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원망의 씨, 미움의 씨, 불평의 씨, 증오의 씨, 불신의 씨, 욕심의 씨,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다 가득 채워서 졸개들 보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씨를 싹 뿌리라고 그랬어요. 뿌렸더니 곡식보다 잡초가 훨씬 더 강성하게 자라듯 이 마귀의 씨는 뿌린 곳마다 왕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의 막 터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씨를 아무리 뿌려도 뿌리가 나지 않고 싹이 안 나는 터가 있었어요. 거기가 인천일까? 이게 가나안교회일까? 그 마귀의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더란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감사치 못하면 씨를 안 뿌려도 마귀 씨가 나더라는 거죠. 시편 100편은 감사의 씨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노라면 아침도 만나고 저녁도 만나듯이 바람도 만나고 눈보라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죠. 그런데 우리가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원망하고 또 고통이 다가왔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기록되어진 위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축복의 중심에 서게 된 동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견디어낼 수 없는
슬픈 고통과 눈물 속에 젖어 있었을지라도 그의 그 어두운 삶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일관되게 감사하며 지금 내게 닥쳐오는 이 여건과 이 환경은 이해가 안 돼도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갖고 계실 거라는 그 믿음 하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왔다는 것을 인생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듯 하나님의 축복은 꽃마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는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원망하니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사라지지 않을 듯한 짙은 어둠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잠시 다가왔던 어둠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그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의 위대함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삶을 채우고 우리의 일터를 채워서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너무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요즘 나트륨 많은데 나트륨 안 먹으면 죽는단다. 너무 많이 먹으면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마찬가지로 모든 삶이 아름답고 맛이 나려면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양념을 치라는 거예요. 크리스토 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자물쇠를 채우는 비결은 감사다라고 했어요. 감사하면 축복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반복되는 절망의 고난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욥이 이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아 조각으로 자기 진물 흐르는 몸을 긁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려오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미하여 가로되, 이러면 찬미하여 가로되. 여러분, 거기 찬미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옆에 보고 있는 욥의 아내는 저주하고 침 뱉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본인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라고 말하며 묵묵히 그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번 경험했어요. 뭐냐면 별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괜히 스트레스 생길 일 생기고 특별한 일 없는데 원수가 생기고 특별한 일 없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막 짜증날 일이 생기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짜증나는 대로 짜증내고 원망나는 대로 원망하고 이래버리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버려요. 상처만 남기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문제와 고통을 딱 당하면서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통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소서. 이 슬픔을 좀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의 상처를 잘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항상 그랬어요. 그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내고 그냥 죄송합니다만은 속에서 그렇게 감사치 않아. 감사할 마음 안 들어. 아멘합시다.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 저도 똑같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내 기분과 감정에 의존되어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기분은 좀 쓸쓸하고 아프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썼더니 이게 맞는 것 같아. 먹으려고 애를 썼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됐더라니까. 그래 저는 그걸 반복하면서 뭘 배웠느냐 하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속에서 겉은 조금 아픈데 속에서 싱긋이 웃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속속이 보셔.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너는 속색이라 나는 즐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가슴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것이 끝이 납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아요. 밤이 지나면 태양의 빛이듯이 그 어두운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축복의 태양의 빛이었어. 내가 땀을 흘려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갖게 하시고 과연 내겐 그렇게 행복할 날이 다가올 상상할 수 없는 기쁨들이 다가와 우리를 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꽃마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올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나는 여정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여러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조금 아팠던 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아팠던 일들을 경험하신 분 있다면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고통이 되고 왕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남편이 왕자가 아니고 무술이라고 느껴질 때 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러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손에 물 한번 넣어보지 않고 아가씨 시절 지내다가 우리 아버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고생의 문 열렸다는 게 우리 어머님이 지은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업고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빠지려고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빠지려고 이러면 앞에서 십자가가 아련아련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속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이 고통을 참았는데 네 삶의 그 고달픔 이기지 못하여 죽을려 하느냐. 죽으려면 네 혼자 죽지 그 목사가 될 아들 죽이면 안 된다. 뭐 그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젊었을 때 잘 나갔다. 그때 일본 유학도 하고 잘 나고 폼도 잡고 막 이렇게 갑부딸이었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제일 잘나도 했는데 너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으려고도 많이 생각하고 도망도 많이 다녀보고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내가 삶의 고달픔을 통하여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를 배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여러분 귀한 믿음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복할 때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은 따스할 때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은 추운 칼바람 부는 겨울 찬바람을 빠지며 행한 광야 속에 홀로 서 있으면서 아무도 자기 곁에 서줄 수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픔, 고통,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들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게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이전에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아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잠을 못 자잖아. 그런데 아이 아픈 것은요 아무리 잘
보살피고 좋은 환경 주어도 아픈 건 아픈 것들하니까. 이제 온 집사람이 딸들이 제일 많이 아파. 의사의 딸도 좀 아프다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한다니까. 나이 이제 15살, 10살 지내놓으면 점점 덜 아파요. 왜 그러십니까? 어릴 적에 면역성도 없는 아주 야들야들한 피부와 세포 조직에다가 강력한 저항력과 면역성을 길러기 위하여 작은 병들을 주어서 그 몸을 단련시켜 건강한 육체를 갖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마음을 단련하고 정신을 단련하고 영혼을 단련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가니는 어느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단련되지 않는 사람 큰 힘을 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덩치가 커서 사이즈가 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커서 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덩치 큰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2m 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말하겠습니다. 키 큰 사람 물팅이다. 여러분, 세계의 지도자들은 키가 좀 작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키장 너무 비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가슴이 커져야 돼요. 초월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서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을 떠나버리면서 사람에게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명예를 잃어버리면서 명예에서 초월할 수가 있고. 믿습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 사람은 마음을 단련하는 거지. 그 단련되고 난 뒤에 자유가 오면 그때부터 사라지지 아니할 행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탁 자리매김 하는 거예요. 근데 단련되지 않고 조금만 잘 되면 까불거리잖아. 목에 팩 꽂아서 이게요, 이게 너무 굳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게 돼. 이러면 죽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으므로 우리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3절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그 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또 다른 I formed you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형태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 속세기고 죄짓고 나쁜 짓 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그리고 감사드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백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뭐 우리가 워낙 제가 구남매다 보니까 그래 집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웃집 사람 진짜 제가 기억에 아침에 밥 먹으면 밥 먹는 식구가 거의 20명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상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생일이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님이 저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 어릴 적 엄마 나 생일이 언제야? 그랬더니 너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런데 너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어디서 그 무슨 아버지 말을 걸어? 어? 아버지 나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 물었죠. 그때 영도 딸에서 주스 왔다. 그래서 그게 끝이야. 그런데 이런 보세요. 장계석 좀 대만의 총독 장계석이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수상이 되고 난 뒤에도 생일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생일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일만 되면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했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생일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나에게 즐거운 날이 아니라 어머니가 날 낳으실 때 최고로 고생한 날이다. 내가 어머니를 최고로 고생시킨 날인데 어찌 내가 그날 잘 먹고 잘 입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생일상 안 받고 하면 남자들 좋아하겠다. 생일 선물도 안 받고 그런데 생각에 이 고백을 부리니까 이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아니 왜 애기들 자기 애기들 생일에 부모한테 케이크 사달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한 게 뭐 있다고? 어? 왜 선물 사달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왜 생일 되면 남편한테 선물 사달라고 하는지 그것도 장재석 씨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분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내가 어머니를 괴롭히며 태어났는데 그날에 내가 어떻게 상 받을 수 있느냐?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이 말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 보면 너무 부끄러울 만큼 황송한데 사절 아무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야. 감동이 안 옵니까? 옆에 분들 보고 조금 감정을 좀 섞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밥을 잘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나한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얼굴 보니까 희한한 인상을 쓰고 있다. 이러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이러면 안 돼. 진심.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애기들 있는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난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조금 이렇게 퇴색되어진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주일날 교회 와서도 애기들 드리는 예배에 다 참석 같이 앉아가지고 앉고 그리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뜨리기가 싫었어. 애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지금 그 앞에 보고 남자들도 쭉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집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아쉬워서 교회까지 왔어도 같이 예배드린다. 자기의 수준을 어린 아이로 영화부로 딱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영화부 선생님들은 제발 우리가 봐줄 테니까 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 해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런데 내가 언제 볼 수 있느냐? 내가 놀란 게요. 이렇게 행사 있을 때, 영화부 유치부들 와서 율동시켜 놓을 때, 젊은 아줌마들이 와글와글와글와글와글와글. 나는 그 사람들 우리 교인인지 내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한 번씩 애기 없고 절대로 앞에 저 뒤에서 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큰날 되면 전부 다 거기도 안 앉아. 여기 다 앉아. 여기 죽을 테고 앉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거 아기다 라는 거 사진 찍고 카메라 설명한다고. 이해하시면 남해. 그런데 그 옆에 자기 딸보다 훨씬 이쁜 딸이 있어. 눈길 안 줘. 자기 딸만 보는 거야. 자기 아들만 보는 거야. 율동도 안 해. 딴짓하고 있어. 그것도 이뻐가
가지고 나는 그래서 아이고 꼴값하고 있네. 아니야, 정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 돈이 귀하다 하지만 자식 죽는데 돈 안 내놓을 사람 누가 있어요? 어?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고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면 이건 불효 중에 불효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잖아. 사람이 사람에게 그 말을 해도 기분 좋잖아. 헛소리라도 해도 기분 좋다니까. 옆에 분들은 헛소리라도 나한테 해줬다. 난 당신은 내게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심으로 영원하신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지도 물을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너의 잘못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구스와 스와를 너의 속량물로 애굽을 너의 대속물로 주었다잖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방 민족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믿어지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시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휴, 나 이 주제가 나오면 할 말이 많아서 2부 예배 때도 시간 놓쳤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3부 예배는 조금 설교를 오래 해도 다음 예배가 2시이기 때문에 점심만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짧게 할게요. 박천민 집사님 장인 되시는 분, 주소를 좀 옮기려합니다. 이제 장인 되시는 분이 주일날 생각나면 한 번씩 와요. 오늘도 오셨어요. 저거 쫙 구석에 앉다가 저는 저기 앉았는데, 아, 예배 들어서 예배문 드리고 보면 되잖아. 거기서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2주 만에 왔어, 2주 만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잡고 별일 없어지죠? 이래. 그분이 트레이드 마크야. 딱 걸린 거예요, 오늘. 누구누구 아버지는 아직도 자기를 포기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주일도 빼먹고 주님께 올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깔깔깔 웃더니 부끄러운지 축도도 하기 전에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이런 봐봐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나이가 70줄이 안 자도 70 됐을 것 같아. 70 넘었죠. 그죠? 70이 넘어도 주님한테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비판 들었지만 우리 똑같아. 이게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할 때 행복해져요. 내 인생 내 거라 고집하며 내 맘대로 인생 매니지먼트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내 맘대로 쓰고 물질 내 맘대로 쓰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쓰면 이 세상에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내게 있을까? 내게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검은 머리카락 있을 때 잘 간직하세요. 얼마 있지 않고는 이렇게 바뀌어 여기에요. 여기 앞에 몇 명만 빼고 다 작아 머리입니다. 이게 머리가 벌써 하얗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40도 되기 전에 머리가 이상한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탄력 있는 피부 금방 쭈글쭈글해.
아멘 합시다. 내게 어디 있어? 내게 어디 있어? 젊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화살처럼 지나간단다. 저는요,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일찍부터 목회를 해가지고 나이를 많게 보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점잖게 행동하려고 사람들이 깔볼까 봐.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50이라는 나이가 올까 했더니 눈 깜짝인데 벌써 나는 지나가 버렸네. 미쳐버린다니까. 여러분, 아니, 나이 60인 분들, 왜 이렇게, 나 진짜 60, 진짜 지겹다. 왜 이제야 60인가? 이런 사람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금방 와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은 시간도 이랬잖아. 20대는 20kg 가다가 60대는 60kg 달려버려. 60하면 쌩하고 죽고 70이 돼버린대. 이게 금방 가버려요. 기억력이 없으니까. 너무 세월이 빨리 가요. 재물도 내 게 아니에요. 잡을 게 없다니까. 좀 이해가 됐으면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내가 정말 종근 같은데 말을 못하겠네, 진짜로. 여러분, 정말 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땅덩어리 파는, 땅덩어리 등기부 등본 웃기지 마세요. 죽으면 단장 남의 사람 이름 바뀝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죽기 때 팔아서 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거. 왜냐면 그거요, 소용없어요. 세금 낸다고 신경 쓰인다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자식인들 내 건 줄 아십니까? 나이요, 10살만 딱 먹어보세요. 애기 말 안 들어요. 뭔지 아십니까? 엄마 왜 간섭해? 인권 침해야! 이런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니 어찌하다 그는 우리의 지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신음 소리에 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감이여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려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주의 눈을 피해서 산 꼭대기 가도 주님 거기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도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애땀을 팍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해서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펴고 딱 내 죽을 척해도 주님 거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과연 누가 주님의 눈길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각이 있고 눈이 어둡고 바보 같아서 하나님 날 버렸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통하여 0.0001초에도 하나님의 눈길이 떠난 적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칼빈의 발견한 진리 가운데 Register of Grace라는 불가항력적 은총, 이 말씀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는 이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버릴까? 불순종하면 버릴까? 생각하여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 더 깊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은혜의 자리에 섬에 있어서는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 나를 은혜로 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투망을 딱 던지면 투망을 쫙 던지면 그물이 던져지잖아. 그러면 투망 그 반경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이 쫙 투망 안에 갇힙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지가 잘났다고 하는 물고기도, 고집 센 물고기도, 불신하는 물고기도, 벨 물고기도 다 있어. 죄 많은 물고기도 막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땡기니까, 이 어부가 쫙 땡기면 반항하면서도, 그 물에 물이 치박으면서도 막 끌려오면 결국은 어부가 끄는 대로 그 안에, 그 투망 안에 걸린 물고기는 끌려가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투망에 걸렸던 사람들이다. 이 말. 아멘 합시다. 반항하면 반응할수록 머리 띵합니다. 반항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주의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오셨어도 나 이게 오늘 또 마누라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교회에 왔긴 왔는데 예배 좀 빨리 끝나면 되겠는데 내 소원은 뭐냐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난 거라고 이러고 보면서 앉아있지 말고 진짜 가만히 딱 포기를 해버리세요. 아멘 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행복해져요. 자유로워집니다. 믿습니까? 존경하는 남자들이요 빨리 주님께 뺏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 50 되면 되겠다. 50 될지 안 될지도 몰라. 50 되면 욕심이 더 생겨요. 나는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욕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욕은요 진짜 못 말려요. 노욕은요 체면도 양심도 없어요. 어차피 막갑합니다. 나 죽으면 끝인데 하면서 막 욕심 부리면요 이거 정말 정말 인상스러워. 그러니까 끝까지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날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이라는 극장에서 IS 테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9명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수습 대원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사람들을 막 시체들을 끌어내리는데 그 끌어내리다가 어린 아이가 막 피로 온몸을 적셔서 엎드리고 있었는데 수습대원이 아이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이가 공포에 질려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이렇게 봤더니 그 엘라 템플라스라는 어머니가 그 IS 테러범들이 총을 막 쏠 때 아이를 딱 안고 누운 거예요. 누워서 그 총에 아이가 맞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그 총알을 탁 받으면서 아이를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세계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 산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나머지의 인생이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여기며 사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고 또 다윗 또한 유목민이었습니다. 때문에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양을 기르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이 목자는 하루 온종일 양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도 내일 아침 어디 가서 풀을 찾아 먹일까 어디 가서 물을 찾아 마시게 할까 이것밖에 몰라요. 짐승을 키워보면요 자기 자신보다 양을 더 생각합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확실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양은 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양의 시야는 3m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2m 앞까지밖에 못 본다. 그래서 이거 양떼 다니는 거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떼그리를 몰려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본능적으로 꼬리를 딱 쳐박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감각이 둔하고 어리석고 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목자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아멘. 때문에 목자는 그저 양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밤에도 생각하고 낮에 되면 이곳저곳 막 뛰어다니면 좋은 풀 찾아다니고 이리 뛰어오면 목숨 걸고 싸우고 맹수다 들고 싸우면서 양을 지켜나가듯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목자고 너는 나의 양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는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양은 스스로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양은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한 번씩 맹수들이 양의 우리에 들어와 양을 섭격하면 막 소리내어 울면 목자가 듣고 와서 쫓아줄 텐데 양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벌벌벌벌 떠가지고 크게 울지도 못하는 무슨 길을 막 웃음을 줄이고 이렇게만 이렇게만 한다고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맹수가 와가지고 다리를 물어 뜯으면 감각이 둔해가지고 이게요 그냥 산채로 뜯어먹힌다는 거야. 그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탄 앞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시험 들면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끌려가잖아. 정신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가정,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 나는 어린 양과 같은 어리석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은혜를 입고 난 뒤 10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바람이 불고 흉흉한 파도가 일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았고 정말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큰 은혜 입고 사실 걸 믿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시고 특별히 올 한 이제 반년이 남았는데 이 6개월 나머지 이 6개월이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